진짜 그 일일이 그걸 다 찾았죠. 일일이 다 찾아서 그러면 이제 다 찾아다니면서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호텔 화장실을 간 적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건물 화장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열려 있느냐. 제가 이제 버스를 타기 위해서 그 기다리는 건물 화장실 중에서요. 어떤 건물은요. 예전엔 24시간 개방이었어요. 24시간 개방한 화장실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밤 10시면 화장실 문을 닫더라고. 화장실 문을 닫아버려가지고 그 되게 난감한 경우가 있었어요. 다행히 그 저는 이제 또그 오피스텔 건물도 있고 그 지하철역과 직결되어 있는 그리고 그 건물도 있어요. 다행히 그 공원 화장실이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근데 사실 거기는 솔직히 제가 가기엔 좀 껄끄러워. 그리고 우리 동네 그 화장실도 있어요. 그 굳이 그쪽이 화장실 안 열려 있으면요, 호텔 화장실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호텔도 사실 그 웬만하면 다 개방해 주잖아요. 그 호텔이 웬만하면 다 개방을 해 주니까 그 호텔 화장실은 그리고 깨끗하거든. 호텔 화장실이 깨끗해가지고 제가 좀 많이 써먹는 편이에요. 그리고 호텔 화장실은 그 간혹 운이 좋으면요, 거의 요즘은 거의 웬만한 호텔들이 호텔 화장실이 그 1층 로비 화장실들도요 비데가 있어요. 비데가 있어서 좋고요. 지금도 저야 가스가 좀 차가지고 방구 좀 편하게 끼고 싶은데 편하게 못 껴요. 잠깐만. 이거 채팅창을 편하게 이제 못 끼는 경우가 있고요. 자, 이제 긴급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래서 공공 화장실이 있으면 거기를 이용을 하겠지만 여의치가 않으면 병원이나 음식점 화장실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좀 이제 규모가 좀큰 경우에 그 병원이면요. 이제 병원 화장실이 개방은 되어 있잖아요. 그 병원 화장실이 어느 정도 개방은 되어 있어요. 그 이제 외래 그 외래 진료 그 내원객들을 위한 화장실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깨끗하게 이용하면 되는 거고 병원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깨끗하니까 이렇게 눈치 안 보고 이용할 수 있으며 근데 음식점은 약간 좀 양해를 구해야 될 수도 있어요. 양해를 구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주유소는요 사실 법적으로 화장실을 개방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유소의 경우는 가끔 24시간 영업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새벽에도 그 화장실을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관략근의 힘을 믿고 관략근의 힘이 좀 있다면 그 지하철역에서 승강장에서 내린 다음에 화장실까지 죽어라 달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버스를 타는 경우는 내릴 때까지 찾는 방법밖에 없거든.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약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 방법이긴 해요. 이제 스토퍼성이라는 약물이 있는데 스토퍼, 스토퍼 막는 거거든. 이러한 증상은 응급을 막는 효과가 있어요. 이제 부교감신경을 억제하는 것으로 내적 갈등의 일시적을 잠재우는 게 약의 효과인데 일단 물이 없어도 씹어 먹을 수 있어요. 위급할 때 편하고요. 효과가 굉장히 빨리 와요. 근데 부작용으로 갈증이 날수 있고요. 너무 장기간 복용하고 변비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꼭꼭 필요할 때만 먹어야 돼요. 진짜 써야 될 경우. 정말 응급한 상황이고, 화장실까지 너무 멀어서, 그 사이에 자기의 생리활동으로 인해서, 그, 사회적 사망의 판결이 날 경우에만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든 거야. 길거리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막 똥이 샐것 같아. 똥이 새가지고, 내가 이제 앞으로 사회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닐 것 같아. 그럴 경우에만 드세요. 왜냐면 이 부작용 갈증이 생기면요,
갈증이 생기면 이 때문에 또 이제 수분을 많이 섭취하게 되잖아요. 수분을 많이 섭취하면 반대로 이 방광에서 대척갈증을 올 수가 있거든. 물론 고속도로는 뭐 휴게소나 그 각 나들목에 톨게이트가 있으면요, 거기서 도로공사 영업소 화장실 이용할 수 있어요. 이용할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예기치 못하게 사태가 이미 발생했을 경우 겉옷이나 난방, 뭐 별대 윗도리에서 그 엉덩이에 두르고 그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여자분의 경우, 여자분의 경우는 이제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여자분의 경우는 그 이제 예기치 못하게 그 마법 길거리에서 갑자기 이제 그 그러니까 예정이 그 예정된 날짜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 받침 흡수대가 없을 경우, 그때 그 갑작스럽게 그 마법이 그 발동이 되면, 마법사가 되면 그 이제 그 이제 바지가 좀 그 색깔 계통의 바지가 아니고서는 사실 좀 난감하잖아요. 이런 거 하나 벗어서 그 엉덩이에 그 두르고 일단은 뭐 급하게 뭐 이제 뭐 옷가게에 들러서 새 옷을 하나 산다든지 새 옷을 하나 산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없을 경우는 이제 신문지나 뭐 폐지 아니면 뭐 박스 같은 걸 펴서 엉덩이에 두르고 자리를 이동하는 방법도 있긴 하죠. 하여간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다행스럽게 저는 아직까지 그 똥이 샌 사례는 거의 없어요. 똥이 샌 사례는 거의 없고, 네, 그 너무 막 화장실 자주 간 경우가 있죠. 화장실 너무 자주 간 경우가 있기는 해가지고 그럴 때 사실 좀 난감하긴 했죠. 그리고 이제 악관절 장애나 턱 디스크, 악관절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전문 용어는 측두하악 장애. 턱뼈와 머리뼈를 연결하는 관절로 뭐 근육, 인대, 디스크, 턱뼈 이런 게 함께 어우러져서 운동을 한대요. 그 중에 뭔가가 잘못되면 이상이 오는 거고요. 손으로 턱을 괴거나 이를 악무는 습관, 뭐 부정교합, 그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 중에 그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이갈이 또는 이악물기, 폭력이나 사고로 큰 충격을 받는 일, 이런 게 주요 발생 원인이고요. 척추의 질환으로 인해서 척추와 연결된 턱뼈까지 변형돼서 그 유발이 되기도 한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을 크게 벌릴 때 그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게 보통이고, 그 관절부와 가까운 그 귀에서 생기는 뭐 이명이라든지 뭐 답답함, 원래 좀 약간 이동 범위를 벗어나서 움직이는 습관성 칼고 교합에 관련된 식기 근육도 뿐만 아니라 저 측두근, 뭐 흉쇄유돌근, 뭐 승모근 막 이런 것까지 영향을 받아서 두통이나 어깨와 목의 근육통 이런 게 뭐 좀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증상이 좀 여기 귀에서 나타나면 이비인후과만 뭐 들린다 뭐 이러는데, 알고 보니 턱관절 만성 두통이 일어날 수도 있대요. 질병 검사에서도 이제 악관절 장애라는 항목이 있어요. 근데 정확한 진단명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제출하거나 진단서가 없을 경우 이제 검사관이 직접 턱관절을 맞다 닫았다 하는데, 이제 확연히 증상이 있으면 바로 등급 분류를 반영을 해요. 근데 이제 가수 MC몽 씨가 병역 면제를 받은 과정에서 그 논란이 되면서 이제 그 검사 기준이 좀 강화가 됐죠. 그래서 진짜 심각한 수준이어야만 그 4급 나올 정도로요. 요즘은 이제 면제까지는 안 주나 봐.
자, 그리고 이제 루게릭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뭐, 굉장히 뭐, 용어가 복잡해요. 썼던 루게릭이 알았던 질병이기 때문에 붙은 별명이고요. 운동신경세포가 선택적으로 파괴돼서 온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게 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진행이 시작되는지는 사실 정해진 건 없어요. 정해진 건 없고, 이제 말기가 되면 온몸이 마비가 돼서 차이가 거의 없어진다. 이제 엄청난 그 말기가 되면요. 그 말도 할수 없게 되고요. 침대에 누워서 모든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까지 와요. 50대에서 70대 사이에 노인층에서 많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10% 정도는 가족력이 있어요. 그래서 발병 이후 5년 이내에 사망률이 80% 이상이고, 10년 이내 사망률 99.9%. 뉴욕 양키스 간판스타였던 루 게릭이 이 병으로 인해서 연속 경기 출전 기록을 마감을 하고 2130경기인가 그리고 은퇴하고 얼마 안 지나서 죽었어요. 그래서 루게릭의 경우는요, 명예훼손당 유예기간이 없이 바로 무투표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투표 헌액이 됐어요. 왜냐면 이 루게릭병이 얼마 안 가서 죽을 거라는 거를 그 밝혔기 때문에. 현재 영국 출신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이 병을 20대에 앓기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70대인데도 불구하고 살고 있어요. 폐렴에 걸린 이후 호흡근이 마비가 돼서 이제 인공을 하고 있으며 말을 못해요. 그 중간에 이제 그 한번 폐렴이 왔었어요. 그 중간에 한번 그 폐렴이 왔었고, 이제 그것 때문에 그 폐렴이 왔었는데, 이제 기관지를 절개하게 되면서 기관지를 절개하는 바람에 이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진행이 멈춘 건 아니고 되게 이제 아주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경우인데, 좀그 현재까지는 스티븐이 커요. 인텔에서 의사소통을 위한 음성 합성 도구를 좀그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 그거를 이용을 해요. 눈썹의 움직임이나 뺨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글자를 입력하고 소통을 한다 그래요. 근데 요즘은 그 병의 진행 때문에 도구를 써더라도 1분에 단어 한개 정도 못한다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새로 업그레이드 버전을 해가지고 뭐 동공 추적, 단어 자동 완성 뭐 이런 거 기능을 더 추가해서 준다 그래요. 호흡기도 현재 인공적인 것으로 교체되어 있는 등, 일단 스티븐 자기 자신이 약간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사이보그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루게릭병은요, 스포츠 선수나 군인 같이 육체적 활동이 많았던 사람들한테 발병할 경우가 많대요. 그 2010년에 보스턴 대학 신경외과 뇌 외상시에 만들어진 유독성 단백질이 루게릭병 환자에게서 발견된 단백질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운동 중에 그 뇌진탕 후유증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NFL 은퇴 선수들 가운데서 루게릭병 환자 비식 축구가 워낙에 격한 스포츠거든. 그 바디 체킹이 너무 거치다 보니까 충돌 과정에서 뇌진탕 부상이 잦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질병의 특정적인 특징, 그 특징, 사지가 점점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의 끝부터 증상이 시작이 돼가지고 병이 진행이 되면 다른 곳의 근육에도 이제 무기력함이 점점 늘어나고,
근육의 경련과 경직 등 상위 운동신경의 손상적 증상이 일어나. 발수축증 등 하위 운동신경 손상적 증상이 동반되며 결국은 얼굴 및 목의 장기에도 영향을 끼치게 돼서 음식을 삼키는데 곤란하게 되기도 하고 사례가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호흡기관에도 손상을 입히게 되면서 운동성 호흡 곤란에 이어서 호흡 부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이하게도 방광 및 장조절, 의식, 외안근 및 성적 기능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래서 스티브는 이 루게릭 병을 앓으면서도 자녀를 3명을 낳았어요. 이 생식 기능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광 및 장조절. 그러니까 일단은 음식이 입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소화가 된다는 거야. 방광 및 장조절, 정상적으로 배변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자기가 스스로 그 뭐냐 스스로 막 그 바지를 내리고 뭐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그 대소변을 받아줘야 되는 사람은 있죠. 벽에 똥칠은 해야지. 그렇고요. 이 병이 진짜 무서운 건 감각신경에 영향이 없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환자는 멀쩡한 의식과 감각을 지닌 채 온몸에 힘이 없어지고 죽음이 찾아오는 것을 느끼고만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의식하고 그러니까 그 몸의 감각은 있어요. 근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아픈 건 아는데 그럼 나 이제 몸을 못 움직이면 죽는 거구나. 그래서 당장 죽는 건 아니고 보통은 이제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고요. 현재까지는 릴루졸이라 불리는 글루타민 산염 억제제를 투여를 하면서 루게릭병의 진행을 늦춰주는 효과밖에 없대요. 대표적으로 역사적 인물들 중에서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루게릭이 바로 이 병에 걸렸었고 그리고 모리 슈어츠 교수가 걸렸는데 이 모리 슈어츠 교수라는 혹시 여러분들 그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그 라는 그 수필이 있어요. 그 수필이 있는데 그 수필을 쓴 사람이 원래 소설가인데 그 소설가가 모리 슈어츠하고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그 특별하게 서로 만나서 대화를 했던 그것을 이제 재구성해서 썼던 그 소설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아까도 얘기했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스티븐 호킹은 그래가지고 그 제가 영화 사랑에 대한 모든 것 그 뭐냐 첫 번째 부인의 수필을 통해서 그 재구성된 그 영화가 있죠. 그렇구요. 전 농구 코치였던 박승열 코치, 그리고 큐브 엔터테인먼트 홍승선 대표 등이 있구요. 그 제가 알기로 서울대학교에 해서 그 막 특수 그 휠체어를 타고 그 다니는 그 교수분이 한 분 계셨는데 계실라나 지금도. 2014년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있었죠. 저도 그 유튜브에 가면 그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있어요. 한번 그거 한번 여러분 볼래요? 그 아이스버킷 챌린지? 아 여기서 보면 되겠구나. 이 기능이 있다는 걸 까먹었어요. 웹 URL 자, 웹 URL로 그 여기 유튜브로 들어가서 잠깐만. 근데 아, 창이 여기구나. 오케이. 다시 열어볼게요.
지식테이너 아이스 버킷 챌린지 이렇게 찾으면 이거예요. 내 동영상이니까 내가 볼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네. 저도 이제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아이스 버킷 챌린지에 네, 지목이 됐어요. 네. 이성필 군이라는 과 후배가 지목을 했었는데 학부 시절 과거다. 좀 빨리 넘길게요. 이런 책임자 때 맞고. 아니다. 이어서 가수 강원래 씨도 이 챌린지. 네, 8월 26일이죠? 아, 8월 27일이죠? 오늘이. 제가 지목하고 싶은 세 분은 챌린지 얻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처음 보시죠. 자, 아이스 버킷 챌린지 저는 이렇게 했어요. 자, 미리 받아놨어. 그럼 제가 이제 다음에 지목하고 싶은. 자, 할게요. 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제 아이스 버킷 챌린지는 네 이렇게 됐어요. 아이스 버킷 챌린지 이렇게 했고요. 그 야구 선수였던 그 커트 실링이요. ALS 협회 홍보대사로 활동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2004년에 디비전 시리즈 1차전에서 그 뭐냐 오른쪽 발목을 다쳤는데 그 아메리칸 리그 그 챔피언십 시리즈 1차전에서 무리하게 등판을 가기 때문에 패전을 당해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해서든 양키스를 꺾고 싶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이제 페드로 마르티네스가 이제 비 때문에 일정이 늦춰지니까 5차전을 또 등판을 한 거예요. 근데 실링이 자기도 힘이 보트맨이 되고 싶다면서 실링은 그 발목을 그 일시적으로 뭐를 꿰매가지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수술을 받아요. 그리고 그 6차전에 선발을 등판을 해가지고 그 사진이 있나? 바로 이 사진 있죠? 있는데? 없네? 그 커트 실링에 그 피피톤 그 신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커트 실링의 그 피피톤을 통해서 그 피피톤이 결국은 이제 보스턴 레드삭스가 그래서 3연패 뒤 4연승을 이뤄내고 월드시리즈 올라가는데 입주하고 월드시리즈 2차전 원래 그 이제 경기 전날 밤에 그러니까 경기 전날에 그렇게 발목을 수술을 받고 경기인 날에 등판을 하고 또 그 다음날에 그 실밥을 다시 풀어내는 그런 수술을 반복해서 받았대요. 그리고 2차전이 끝나고 월드시리즈 2차전 때 또 그렇게 해서 나온 거야. 그리고 이겼어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월드시리즈 우승을 한 다음에 이제 다시 발목 수술을 받고 물론 2005년을 거의 날리다시피 했죠. 그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이 병이 발병을 했다면 사실 가족력이 아닌 이상 좀 외상적인 원인으로는 이 베트남 전쟁 참전 후유증을 의심해 본다고는 해요.
그리고 발병은 외상 이후 수십 년 뒤에 늦게 이뤄지는 데다가 정확한 인과관계가 규명된 바가 없어 고엽제 후유증 같은 직접적 증명이 어려워서 딱히 이에 대한 보상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대표적인 증상이 대표적인 불치병이 있어요. 바로 좀만 기다려 보세요. 바로 요거 무좀이에요. 무좀. 바로 요 무좀. 바로 이 무좀인데 피부 사상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피부 질환. 특히 군인들한테 주로 걸리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군대 군대에서 무좀 환자들 진료를 받는 모습인데, 특히 군인들한테 걸리는 질환으로 이제 티눈과 마찬가지로 주로 발에 생기는 질병이에요. 족부 백선이라고도 부르는데 정식 한국어 진단명은 무좀. 대부분 지간형 무좀이 가장 그 흔해요.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피부가 벗겨지고 각질이 생기고 가렵다면 무좀이 의심되는데 주로 그네 번째 발가락과 다섯 번째 발가락, 그 새끼 발가락 그 사이에 가장 많이 생기고요. 다른 부위들에 비해서 공기가 잘 통하지 않고 습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발가락 양말들이 생기고요. 오히려 발가락 사이사이가 넓으면 건조가 잘 된다고 발가락 무좀이 덜 걸릴 수도 있대요. 그렇구요. 좀 긁다가 손톱까지는 안할수 있기 때문에 이 무좀이 걸리시면 긁으면 안 돼요. 긁으면 안 되고요. 이제 사실 이건 목욕탕 문 앞에 있는 깔기가 엄청나게 위험해요. 습한 곳이나 통풍이 덜 되는 곳에서 주로 많이 생긴다 그래요. 곰팡이는 습기가 필요하고 사람의 각질을 먹고 살기 때문에 목욕탕 문 앞은 그야말로 천국인 거지. 목욕탕 문 앞은 진짜 천국. 그렇구요. 이제 키즈카페에서는 어린이들이 밟고 다니는 곳에 발 각질로 인해서 피부를 통해 전염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양말 착용을 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신발하고 양말은 자주 갈아 신어야 돼요. 그리고 합숙소 이런 데서는 그 공동생활하는 곳에서 남이 밟던 바닥에 밟아서 벌어진 각질을 통해서 전염되거나 신발이나 슬리퍼를 같이 신고 다니다가 옮는 경우가 흔해요. 특히 군대 생활관, 태권도, 격투기 체육관, 유도장 이런 경우는 스포츠 종목의 특성상 맨발로 하기 때문에 그또 무좀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공공장소 아니더라도 구두를 너무 오래 신고 있거나 이제 영업사원 같이 이동이 뭐 많고 그럴 때도 무좀균이 생성돼서 번식을 할수 있고요. 감기, 치질 등과 함께 국민 질병으로 불리면서 한번 걸리면 무좀과 함께 평생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회생활에서는 좀 신발을 오래 신고 오래 활동할 수밖에 없는 직종이면 사실 무좀에 걸리기가 쉬워요. 그리고 수족 다한증이 있으면 무좀에 걸릴 확률이 더 높고요. 뭐 이제 지금이야 뭐 회사 사무실 가면 그 슬리퍼 실내화 신는 그런 분위기가 좀 일반적으로 돼 있긴 한데 그런 옛 신사들의 패턴은 그 종일 구두를 신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더 힘들다 그래요.
대한민국의 경우 군대에서 사실 그 병을 가장 쉽게 접할 수가 있고요. 장시간 통풍이 전혀 되지 않는 전투화를 신고 일하는 군인들, 특히 장기 복무를 하는 직업군인들 여기에 잘 걸려요. 대한민국 남자들이 20대 30대부터 유독 그 병률이 높은 이유가 사실 군대거든. 제대로 치료를 못해. 그리고 그 무좀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30대까지 그 숙성을 시키면, 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근데 이제 맨발을 다 같이 받는 침상형 막사보다 침대형 막사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 예전처럼 집단으로 광범위하게 전염되는 경우는 좀 그 드래요. 그 침대형 막사가 예전에 침상형 막사보다는 그런 이제 한 방에서 생활하는 인원의 수는 적거든. 그런데 그 생활관에서 그 이제 군대가 아무리 매일 그 점호를 실시하면서 점호 준비 차원에서 청소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청결하기 힘든 막사에서 그 무좀균에 의한 2차 감염으로 그 연조직염, 봉화직염이라고 부르죠. 그게 걸릴 수도 있어요. 게다가 이제 침대형 막사에서는요, 침대 위에는 이제 맨발에 올라갈 일이 없잖아요. 침상에 안 올라가잖아요. 침상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 침대 위에는 갈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 침대에 그 군용 매트리스가 깔려 있죠. 그래서 뭐냐, 실내화에 의한 감염 확률이 더 높다 그래요. 이제 그 이제 침대형 막사로 그 바뀌면서 요즘에 이제 그 잘 때 침낭 잘 안 쓰죠. 보통 그 여름에는 뭐냐, 여름에는 뭐 깔 그 뭐 밑에 야전 깔개, 야전 깔개 뭐 이런 거를 뭐 같이 그 깔고 뭐 모프 깔고 뭐 그런 식으로 그 하기는 하는데, 잠깐만, 군용 매트, 아 그렇게 접는 거구나. 하여간 그 사실 근데 그 침상을 아니 그 침 겨울엔 이제 침낭을 덮고 자죠. 그 침낭을 덮고 자는데 그 사실 그 침낭 덮고 자는 게요, 사실 그 이제 이불이 아니잖아요. 이불이 아니고 침낭이다 보니까 그 군대에서 잘 때는 그래서 침낭을 덮고 자게 하는데, 그 근데 여름에는 침낭을 안 쓰거든요. 여름에는 그 모포 덮고 자요. 여름에 이제 모포를 덮고 자는데, 그래서 오히려 겨울철에 그래서 모포를 그 매트리스에다 모포를 깔아주고요. 그렇게 매트리스에 모포를 깔라고 해요. 그리고 그 매트리스에 모포를 깔라고 하고 그 매트리스에 모포 깔린 데서 거기서 그 침낭 속에 들어가죠. 여름에는 거기에다 모포를 하나 더 줘요. 모포를 그래서 그러니까 보급품이야 모포도. 모포가 보급품이고 그 근데 이 야전에 나갈 때는 그 침낭만 갖고 가죠 보통은. 맞나? 침낭만 갖고 가는구나 요즘은. 하여간 그런데 그 아니 야전에 그 모포도 넣어 갖고 가는구나. 그 군장 쌀 때 그 모포를 싸요. 그 모포를 왜 싸는지 모르겠었는데. 막 그 유격 훈련 갈 때 막 그 매트리스도 갖고 와야 하거든. 유격 훈련장은 완전히 그 침상이거든요. 침상형 생활관이기 때문에. 약간 그렇고요. 그래서 좀
그 침대 생활관 같은 경우에서 이제 그 침상 같은 경우는 그 침상 바닥 그 걸어 다닐 때 그냥 맨발로 다니잖아요. 근데 그 뭐냐 그러고 있는데 그 뭐냐 그 이제 슬리퍼 신고 다니지. 슬리퍼 근데 너무 공용으로 신고 다니죠. 그래서 사실 좀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뭐시냐 또 뭐가 그 근데 이제 침대 생활과는 그 복도하고 그 바닥 체질이 완전 똑같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침상이라는 게 아예 없고 그 그냥 이제 침대에 다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을 때도 평소에 그냥 침대에 앉아서 뭘 하잖아. 의자가 뭐 따로 없잖아요. 그 생활관들이 뭐 침상 이런데 앉아 그 그래가지고 좀 뭔가 그냥 굉장히 되게 불편해. 아니 불편한 게 아니고 진짜 그 침대에 올라갈 일이 아니면 무조건 슬리퍼를 신잖아. 그러니까 그 발이 뭔가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는 시간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침대 그 침대 막사가 되면서. 그래서 원래 그 점호할 때요. 점호할 때 전투복 차림에 신발 전투복 차림에 맨발이잖아요. 그 평일에 점호할 때는 평일 점호는 전투복에 맨발이고 그 휴일 점호는 활동복에 맨발이에요. 그래서 그 휴일 점호는 보통 요즘은 활동복을 입고 점호를 해요. 요즘 그 부대들이 대부분 휴일에는 활동복 점호를 해요. 그렇고 그 휴일은 활동복 점호 그리고 뭐냐 그래서 보통 그 활동복 점호 때 그 겨울에 추우면 뭐 활동복에다가 그 야전상의 막 입게 하죠. 활동복에 야전상의 막 입게 하는 등 약간 좀 뭐 그렇긴 하고요. 그 약간 그런 이제 차림들이 있어요. 그렇게 그 입고 다니라고 해요. 그렇고 활동복 그렇게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 맨발로 서 있잖아요. 점호할 때 맨발로 서 있는데 문제는 그 뭐냐 이제 보고자 신고가 있어. 그러니까 보고를 해야 되는 그 생활관 분대장이 있거든요. 생활관장 생활관 방장이 있는데 그 그러니까 요즘은 그 한계 생활관에서 옛날에 한계 생활관에 한 분대였거든. 그 소형 침상일 때는 그 뭐냐 그 일자형 박사에서는 그 보통 한 개 소대가 그 쫙 그 집단이었는데 이제 그 지금은 이제 약간 그 소규모 한 개 내지 두 개 분대가 그냥 한 생활관을 쓰다가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요. 분대가 그 양쪽 분대로 해가지고 그 양쪽 분대로 그 있어가지고 그 뭐냐 그 양쪽 분대로 그 한쪽은 1분대 한쪽은 2분대 뭐 그런 식으로 뭐 그 나눠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생활관이나 뭐 분대 편제에 따라서 그건 좀 뭐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고 하여간 요즘은 그 침대형 막사는 보통 한 생활관에 10명이 안 넘어요. 아무리 커도 요즘은 뭐 분대 규모가 많이 줄었으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지.
분대 규모가 적으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고, 그 뭐시냐. 근데 문제는요, 점호를 할 때요, 점호를 할 때, 하여간 보고자는 신발을 신어야 돼요. 보고자는 신발을 신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 이제 거기서 좀, 보고자는 좀 불쌍하지, 분대장들은. 근데 사실 분대장 할 정도면, 분대장들은 근데 사실 고참들 중에서 사실 고생을 좀 많이 하는 경우가 분대장이에요. 말년들은 뭐 마지막에 뭐 놀면 된다지만, 분대장들은 그게 아니란다. 뭐 이런 거거든. 그래서, 분대장들은 좀 고생을 많이 하죠. 일병이 일만 한다고 제일 많이 걸리고, 두 번째가 상병이 많이 걸린대요. 병장들은 이제 오랫동안 감춰놔서 그 많이 걸리는 거고, 이등병들은 그나마 비율이 제일 적어요. 요즘에 이등병들 막 고생시키지 말라고 하잖아. 그렇구요. 그래서 원래 군대는요, 병원의 처방이었으면 그 사제약품 반입이 금지가 돼 있는데, 그 무좀약은 자유롭게 반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일단은 뭐좀 무조건 잘 씻고 잘 말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뭐 발을 씻은 다음에는 뭐 통풍을 잘 시켜가지고 그런 발가락 사이까지 잘 말리고 뭐 그런 좀 건조하게 유지를 해야 되고요. 좀 땀은 최대한 빨리 닦고 그 양말을 신어가지고 뭐좀 신속하게 흡수 가능하도록.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신발은 통풍이 잘 되는 신발 뭐 이런 거 해야 되고, 경구약이 있긴 한데 이게 무좀약이 간에서 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급성, 간독성, 뭐 간염, 간경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간 기능 검사가 병행이 되고요. 그 함부로 경구약을 먹었다가 좀 간을 망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얘기할 거는 이제 크론병이라는 거예요. 크론병은 좀 약간 그 자가 면역 질환의 하나인 만성 염증성 그장 질환이고요. 그리고 입에서 그런 항문까지 소화기 어디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질병으로 대부분 뭐 소장이라든지 대장 경계 부위라든지 이런 데서 발병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제 미국의 뉴욕 마운트 시나이 병원에서 최초로 이 증상을 앓는 환자들에 대해서 버릴 크론 박사가 이 보고했다고 해서 크론병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병이 입에서 발병한 경우는 역겨워져가지고 음식 섭취가 힘들어진대요. 병이 뭐 발견된 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라서 원인이 아직 명확히 밝혀진 게 아니고요. 사실 면역체계에 과도한 면역 반응이라 보는 것이 좀 중론이긴 한데 확실한 건 아니고. 이제 서양 국가들에서 이제 발병이 됐지만 식습관이 우리나라도 이제 서구화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발병자가 좀 많아요. 대표적으로 그 이제 가수 윤종신 씨가 이 병을 앓고 있다고 하면서 유명해졌죠. 약간 발병 초기에는 복통, 설사, 식욕감소, 장출현, 혈변 등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뭐 빈혈이라든지 영양 부족이라든지 극심한 체중 감소 증상이라든지 이런 게 동반이 되고요. 좀 심해지면 합병증이 찾아오는데 이게 항문으로 번지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 치질, 치루 뭐 그런 거 알죠? 그래서 빈혈, 영양 부족, 극심한 체중 감소 증상이 동반되고요. 심해지면 합병증이 와요. 그래서 그 지속적인 염증을 장이 좁아져요. 그래서 장이 자주 막히면 식생활, 일상생활에 좀 이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최악의 경우 진짜 장을 절제해야 돼요. 장을 절제해야 되는 그 수술이 필요하고요. 소화기관에 좀 만성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좀그
대다수 환자들이 일주일에 몇 킬로그램씩 막 빠지는 체중 감소까지 그리고 전신의 근력 손실까지 와요. 고단백식 처방을 하긴 하는데 과다하게 먹으면 간과 신장이 부담을 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과대기라고 해가지고 최대 4년 내지 5년까지 증상이 잠잠해서 특별히 뭐 크게 아프고 이상 징후 없이 생활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런 동안 이제 방심을 했다가는 갑자기 견디기 힘든 복통에 갑자기 배가 아파. 배가 아파서 쌀 것 같아. 화장실을 가. 그래서 화장실을 가는 순간 똥 싸기도 힘들어. 막혀 있으니까. 근데 쌌는데 엄청난 양의 혈변, 피똥이 쏟아지는 바람에 그 피가 갑자기 쭉 그 소변 소리 나오듯이 쫙 쏟아져요. 그리고 그렇게 딱 다 싸고 나면 막 피가 모자라 어지러워 해가지고 빈혈로 쓰러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암 또는 대장암 또는 뭐 다발성 장기 부전 뭐 이러는 파국적인 결과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 대장 내시경으로 보통 그 진단이 가능하고요. 대장의 부적상, 외관, 가용종, 뭐 염증의 뭐 비지속성 분포 이런 게 보이죠. 크론 병의 뭐 확장성 이런 걸 뭐 검사를 한 다음에 이게 난치성 질환이라서 면역 억제제를 통해서 염증 반응을 줄여서 그런 증세를 없애는 것에 주력을 해요. 장 폐색, 누관, 천공 및 농양이 발생할 경우 결국 수술을 통해서 장의 일부를 절제를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크론병 환자들은 결국 수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조선시대의 이제 대장금을 보면 그 조선 중종이 결국 아마 이 증세하고 비슷한 증세가 걸려가지고 결국 그 장의 일부분을 그 절제하는 그 수술을 해야 됐었는데 그래서 대장금은 그 수술을 하자고 했거든요. 수술을 하자고 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당시 조선시대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다 해가지고 네 아이스콜라님 어서 오시고 그래서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다 해가지고 외과적 수술을 반대를 했어요. 외과적 수술을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그 대장금은 그때 중종의 특별 그 명령을 통해서 뭐 자유의 몸이 됐던 뭐 그런 경우가 있었죠. 하여간 뭐 그렇긴 한데 그 결국은 이 크론병의 경우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가수 겸 작곡가 윤종신 씨가 이 병을 앓고 있죠. 자 그렇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역사 속에서 대표적인 불치병은 탈모가 있어요. 탈모의 대표 주자가 바로 이분이죠. 부탁해요. 자 부탁해요. 이의 그 주인공 이덕화 씨가 바로 탈모를 앓고 있는 그 대표적인 그 인물이시죠. 대부분의 탈모는 정수리의 머리숱이 줄어들고 뭐 이마선이 뭐 이거보다 훨씬 더 뒤로 후퇴한 나도 좀 위험한데 이마선이 후퇴하는 그런 남성형 탈모와 그 성별에 관계없이 스트레스성 원형 탈모가 발생할 수도 있고 모발의 성장 주기가 휴지기로 좀 접어들면서 그런 나타나는 휴지기 탈모가 있어요. 중년 이후에 남자들한테 일어나는 일이 많이 치부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최근 이제 연령이나 성별에 그 연관성 없이 사실 좀 그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탈모를 전문적으로 그 진료하는 그 이제 피부과 의사의 말에 따르면 20대 초반 탈모도 근데 많대요. 요즘 막 이제 그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그 탈모가 막
그때도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탈모는 네, 유전병이라 볼 수도 있고요. 후유증으로 그 탈모에 대한 후유증으로 자신감이 막 결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심리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병이에요. 탈모요? 모르겠어요. 저는 탈모 진단까지 받은 적 없는데 은근히 지금 이렇게 하면 잘 모르겠는데 은근히 이마가 많이 까였어. 왜냐면 지금 요게 그 이덕화 씨가 제5공화국을 위해서 잠깐 그 하이모 그 탈 그 가발을 벗은 거거든요. 그 제5공화국에서 그 전두환 씨 그 전두환 전 대통령 그 전전 대통령 그 연기를 위해서 그 이덕화 씨가요. 사실 그 뭐냐 한때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을 했다가 한번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후 그 재기를 이제 모색하고 있던 상황에서 하이모 그 가발을 사 그 모델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하이모 광고가 굉장히 그 대박을 친 거지. 그래서요 그 이덕화 씨는요 현재까지도 그 하이모에서만 그 가발을 그 주문을 해서 쓰고 있고 여태까지 그 하이모 그 전속 모델을 하고 있대요. 거의 명예 이사급이래요. 가발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예요. 하이모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 하이모의 중요성. 하이모의 중요성이고요. 자, 역사적으로 그래서 엄청난 수의 남자들이 많이 겪어요. 그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카이사르가 자, 카이사르 한번 볼게요. 자, 이 사람을 보면요. 머리에 월계관을 쓰고 있잖아요. 카이사르는. 왜냐면 원래 로마는요. 그 집정관이나 독재관 뭐 법무관 뭐 이런 등 되게 뭔가 높은 지위가 있으면요. 보통 월계관을 써요. 근데 카이사르 같은 경우는 이제 중년에 들어와서 머리가 너무 벗겨져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민간요법으로요. 각종 동물들의 똥하고 여러 식물들을 섞어가지고 그 만든 약을 막 머리에 발모제로 막 바르고 다녔는데 효과는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카이사르는요 고육지책으로요 뒷머리를 길렀어요. 뒷머리를 기른 다음에 그 뒷머리를 이 머리 위로 뒤로 이렇게 올려 뒷머리를 머리로서 이렇게 모자를 뒤집어 씌우듯이 올린 다음에 그 위에 월계관을 딱 꽂아가지고 대머리를 커버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 탈모 관련 가장 유명한 분은 아무래도 그 이덕화 씨죠. 바로 부탁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제일 유명해졌는데 1990년대 후반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진 뒤에 하이모 모델로 재기에 성공해서 현재까지 그곳에서만 가발을 맞추고 있고요. 그 뭐냐 탈모 예방으로 그 두피 마사지 한답시고 빗으로 막 뭐 이게 두피를 막 두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오히려 탈모의 원인이 되고요. 그 성분 좋은 샴푸를 쓰면요 사실 일반 샴푸를 썼을 때보다 상태가 조금 덜 늦게 악화되는 정도라고는 해요. 근데 몇 올이 빠지는지는 잘 알 수가 없게 보이려고 아예 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예방은 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너무 뜨거운 물에 뭐 머리를 오래 감는 행위를 뭐 자제하고 수건을 너무 세게 닦지 않으며 왁스나 스프레이를 했을 경우 반드시 머리를 감고자 하네요. 샴푸를 쓰기 전에는 충분히 손에 거품을 내서 사용하고 린스는 머리카락에만 집중을 해서 최대한 두피에 닿지 않도록 해야 된다.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해서 스트레스 대응 적게 받고 헤어드라이기를 너무 가까이 대거나 오랫동안 쓰지 않도록 할 것. 그 모자를 쓰면요 오염이나 그 자외선으로부터 두피하고 머리카락을 그래도 좀 보호할 수는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탈모를 겪고 있는 인물. 현재 아프리카 TV의 프로게이머 BJ는 강민 선수. 그리고 클론의 구준엽 씨, 리쌍의 길성준 씨, 한화회장 김승현 씨, 그리고 헬로비너스의 라임 씨, 본명 김혜림 씨죠. 그 가수 김은국 씨,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드님이신 노원호 씨. 그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더글라스 맥아더, 현재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그 전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 현 대한민국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가수 박명수 씨, 그리고 여러분 이분요, 이분 되게 유명해요. 이분이요. 그 자동차 그 튜닝 사업가인 줄만 알았는데 이 그 세덴 브랜드 있잖아요. 이거 세덴 그 세덴 그 사업의 그 대표이사래요. 사장님이래. 근데 지금은 이 세상에 안 계세요. 하여간 이분이 박용식 씨인데 원래 배우였대요. 배우였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하고 너무 그 닮았다고 해가지고 방송 출연 정지를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막 진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별걸 다 하다가 그 사업의 길로 접어들었고 현재는 이 그래서 자동차 튜닝 사업 그 세레디라는 그 자동차 그 대리 뭐냐 그 자동차 정비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거 사장님이었네. 그리고 그 악마토스를 유명했던 그 박영호 개설위원,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시장이고 야구선수 봉준근 선수, 가수 이영춘씨, 선운도 본명이죠. 그 소프트뱅크 대표이사 손정희씨, 그리고 가수 송창식씨, 그리고 야구선수 송창식씨, 그리고 진짜 그 북한으로 월북한 배우 심영 있잖아요. 그 심영이 진짜 탈모가 있었대요. 그 야인시대에서 그 총 맞고 그 고자된 그 인물 맞고요. 그리고 이덕화씨, 그리고 대한민국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그 지네딘 지단, 하일성 전 야구 해설위원, 지금은 이제 자살하셨죠. 하여간 그분들이 전부 이 탈모와 관련된 인물들이다. 이런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어요. 부탁해요. 이런 거. 잠깐만요. 잠깐 카메라 좀 잠깐만 끌게요. 다음은 이제 통풍. 통풍은 요산이 이제 체내에 축적돼가지고 그게 배출이 되지 못하고 관절에 쌓이는 거예요. 주로 발가락에 많이 발생하고요. 왕이나 귀족같이 영양 과다인 사람들이 이 병을 많이 앓았어요. 이 통풍 아니면 뭐 중풍 뭐 그렇게 부르는 그 병이에요. 그렇고요. 급성 발작은 40대에서 60대의 남성 환자에게서 많이 발견이 됐다 그래요.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결정성 통풍이 발생할 때죠.